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129쪽. 예. 육아정권의 의의와 인식이 나오죠. 예, 요거는 뭐 육아정권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사채를 말한다. 그죠? 육아정권의 인식, 우리가 장부에 언제 기장할 거냐 이거죠. 예. 매매일에 기장할 거냐, 결제일에 기장할 거냐인데 요거는 기업이 자유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3일 후에 취득하죠. 그 취득일을 갖다가 오늘 할 건지 내일 모레 할 건지 그건 기업의 선택의 자유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아래 취득원가에서 네모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당기손익은 비용 처리한다는 말 있죠. 그죠? 예, 당기손익일 때는 비용 처리한다 하는 거 요거 좀 체크하시고 뒤로 넘겨볼까요? 공정가치가 나왔죠. 그죠? 한마디로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 공정가치라는 건 시가다. 시가, 시가. 예. 거래원가라는 거는 취득 시의 비용, 뭐 수수료 같은 거 이런 비용을 거래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육아증권의 분류가 나와 있죠. 참고. 다음 131쪽에 취득원가 산정, 그죠? 그뭐딴거 없습니다. 요거 핵심이 요거죠, 요거죠. 그다음에 육아증권의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 이자는 이자 수익이다, 그죠? 예.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자,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가세요. 예. 자, 이번에는 134쪽에 기본의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1번. A사 주식 100주를 1,500원에 취득하고, 예, 단기 손익 검사서를 분류했다. 원래는 단기 손익 그 보면 공정가치 측정 검사서를 해야 합니다. 복잡죠, 그죠? 계산할 때 상당히 복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원래 용어입니다. 이건 제가 생략했죠. 요건 뺐죠. 그래서 뺀게 단기손익검사상. 그래도 긴데 다음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렵다기보다 길잖아, 그죠? 필요 없는 말인데 원래 이게 이 용어입니다. 이게 예, 법에는 아무튼 요거다, 그죠? 자, 보세요. 그 단기로 분류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단기로 분류했다. 아, 단기 분류했구나. 수수료 비용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붕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보세요. 주식을 샀으니까 차변에 주식을 적는 게 아니고 뭐를 적다? 요거 적어야지, 그죠? 단기 손익 검사산 적고 그 수수료 비용 적어주고 현금 대변에 가면 되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냐? 2번 같은 경우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얼마나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100주를 샀는데 한 주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1,500주고 샀죠, 그죠? 이걸 팔았습니다, 그죠? 이걸 몇 주를 팔았습니까? 70주를 팔았다. 한 주에 얼마? 1,800원을 팔았다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요래 팔았으면 3면이 받네. 몇 주? 70주. 38, 23. 21, 21,000원 이익 봤다. 답이죠. 그죠? 요거 알아보면 돼. 객관식 문제, 여기, 요거 물어보니까, 시험에 요거. 붕괴 안 무섭니다. 예, 붕괴 나왔다 하더라도 요거 찾으면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진심 마시고. 3번은, 요중에 이제 요거 팔고, 남아있잖아. 선물 남아있죠. 여기 얼마 되었습니까? 1,300원 되었더라? 그죠? 요게, 이걸 되었습니다. 200원 내렸네. 손실. 그죠? 30주니까 200원, 6천원. 그죠? 요거는 뭐, 평가 손실 6천원.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다른 거안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니까, 뭐, 요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자, 뒤로 넘기세요. 137쪽 보세요. 기본의 이제 4번.
7월 1일에 유가증 시장에 상인되는 비주의를 2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 기타 보괄 손해로 금면. 자, 기타 보괄로 처리했다 하면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아, 이거는 두 가지 신경 써야 되죠. 기타 보괄로 했다 하거들라. 첫째 하나는 뭐 수수료는 뭐로 처리한다.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은 다음해로 넘어가면은 그걸 계속 뭐 해나간다. 상계 처리하더라. 요걸 항상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객관식 문제 풀 때 요것만 조심하면 다 풀리니까. 함정이 없으니까. 함정이 안 걸린다 이겁니다. 예.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기타 나오면은 요거 두 개 모르면은 다 틀립니다.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원가에. 그걸 상계 처리하더라. 알겠죠? 예. 자, 보세요. 2만 원에 주고 샀다, 그죠? 샀던 게 얼마 되었습니까? 18,000원 되었다가 또 얼마 되었습니까? 23,000원 되었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24,000원에 팔았네, 그죠? 문제가, 예. 여기 샀잖아, 그죠? 취득했다가 18,000원에 평가했죠, 그죠? 시가 요래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게 팔았다, 그죠? 처분. 됐죠. 그러면은, 보세요. 2만 원짜리가 18,000원 되었으니까 2,000원 내렸습니다. 그죠? 5,000원 올랐죠. 1,000원 이익 받죠. 그죠? 그 지금 점수는 묻잖아. 그죠? 여기 물으면은 지금 기타 포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상계하라 그랬죠. 상계, 상계. 얼마? 3,000원. 그죠? 얼마? 4,000원이잖아. 여기 답이다. 이게 단기 손익이라면 여기 답이죠. 여기 답이다. 그죠? 알겠죠? 상기하니까. 예. 정답.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가서 또 말씀했대. 지금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설정할게. 또 잘못 또 꼭 아시지 마세요. 그냥, 예, 편하게 생각하세요.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상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이라면은, 여기 결과잖아. 그죠? 자, 보세요. 2만원짜리를 1에 팔았다 보세요. 얼마 이익입니까? 얼마? 4천 이익이죠. 같잖아. 상계하는 게는 이걸 생략하고 바로 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것도 답이 똑같아집니다. 결국 상계하니까. 아는 사람 바로 이리 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기타 보관 나왔다 하면 바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샀던 게 700원 됐다가 또 실가가 만약에 1,100원 됐다가 이걸 1,500원에 팔았다 그죠? 예, 이런.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단기 손익일 때는 요게 요래된 거잖아. 그죠? 플러스 400이 정답이죠. 여기 답이고 기타 보일 때는 요게 요래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얼마 답이다? 500원 답이다. 500원이 답이 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왠지 마이너스 300원이죠. 그죠? 플러스 400원이죠. 플러스 400원이잖아. 그죠? 맞죠? 자,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100. 이걸 사면 얼마? 플러스 500이잖아. 딱 같잖아, 결과. 그죠? 같아져 버립니다. 예. 뭐, 이렇게 나서 괜찮고. 알겠죠? 예.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상가 원가를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하고 기출 문제 풀 때 풀이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체 부분 끝나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그때 사실 때는 합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그 139쪽에 관계기업 투자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이쪽이 이제 시험에 잘 안 되더라고. 예. 관계기업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 주식 하기로 같은 말인데 관계기업 나왔잖아, 그죠? 예, 이거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건 유가증권 무슨 법을 했죠? 시가 처리했잖아, 그죠? 시가 법이라 합니다.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 공정가치 법이라 하고 요거는 관계기업 투자는 지원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주식을 취득했잖아, 취득했을 때. 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면은 요런 방법을 하지 말고 영업을 해라 이겁니다. 요거는 몇 프로 이상일 때 20% 이상 소유했을 때. 알겠죠? 지원법이다.
지불이 뭐냐? 목이잖아. 목, 그죠? 예, 예를. 요거는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 그죠? 그 회사에 말하면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죠? 1,000원 있다. 자본금이 1,000원인데,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의 30%인 300원을 취득했다. 그죠? 전체 자본은 1,000원인데, 그 중에 30% 300원을 취득했습니다. 300원. 예. 20% 넘으시는 건 무슨 지분법이잖아. 그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을 이제 결산하면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500원 생겼답니다. 그 여기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주주들한테 300원 배당했다. 그러면은 내 이익, 그 회사 전체 이익이 500원이죠. 그죠? 나는 이 중에 얼마 30% 가있잖아. 그죠? 150원만큼 내가 받은 이익이죠. 요걸 장부에다가 플러스 합니다. 더하고. 요 배당 30%잖아. 그죠? 90원이죠. 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무집이 딱 생기죠. 배당을 받았는데 왜 빼느냐? 그죠? 플러스 해야 되는데 왜 빼느냐? 이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요 돈은 내가 받은 돈이 아닙니다. 받을 돈이죠. 이익이 생겼다는 소리만 듣고, 소문 듣고 내 장부에 올려놨습니다. 요 중에서 내가 받을 돈이 150원 중에서 받은 게 90원이라는 또 말입니다. 받을 돈이 그럼 얼마 남았죠? 60원 남았다는 말이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익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하고 배당은 빼라. 더 빼면 얼마죠? 360원. 요게 지분법. 자네 얼마냐? 요거 물어보려고, 요거. 지분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회사에 지분, 여기 지분, 여기 지분이거든요. 지분, 목. 목. 30%에 해당하는 300원을 샀는데, 그 회사가 이익이 500원 생겼다. 내 몫이 30%니까 150원만큼 내 거잖아. 그죠? 플러스 하고. 배당은 그 받을 돈 중에서 받았으니까 30%는 90원 받았죠? 뺍니다. 더하고 빼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물어봅니다. 자네 얼마고? 여기 뭐 관계 기업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관계 기업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회사에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총금액의 20% 이상을 소유했을 때, 이거는 시가법으로 하지 말고 무슨 법으로? 지분법을 해라 이겁니다. 지분법. 알겠죠? 예. 왜 이래 하라 할까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신사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당신이 그 회사에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죠? 예. 모든 게 우리 회계하고 세금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항상 그 세법이 같이 들어있죠. 그죠? 세무회계라는 법이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원법을 하라 이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이익을 탈세를 할 수 있다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여기서 세금 내랍니다. 그런 의도니까 그 의도를 아시고, 아하, 관계기업 투자하는 거는 지원법을 하는데 몇 프로 이상? 20%. 요거 하나. 지원법이다. 그죠? 예, 하고. 우리가 이제 이때 취득했을 때, 자, 요 세 건의 거래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분계할 때, 지원법일 때는 이 계정 안 사용 안 합니다. 알겠죠? 요것을 요거. 요 계정 사용해야 됩니다. 자산 계정이죠. 이렇게 관계 기업 투자 300원 현금 주고 사왔겠죠. 그죠? 현금 300원을 하고 플러스 150원이죠. 그러면은 같은 변에 해야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지분법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이익이요. 그 다음 90원 마이너스 됐잖아. 그죠? 그럼 요 대변에 관계 기업 투자 빼야 되니까, 예, 투자 90원 하고, 예? 요거는 내 90원만 배당 받았잖아. 그죠? 관계기업 투자에서 90원 뺐죠? 돈 받았잖아.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예, 현금. 90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익하는 게 들어간다. 그죠? 계정은 무슨 계정?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 투자고, 여기 뭐더라? 아, 지분법 이익이다.
알겠죠? 예,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아니, 요거를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관계적 투자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 한번 보세요. 14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20% 보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예. 회계 처리에 보면은 뭐 방금 제가 해드린 겁니다. 요겁니다. 그죠? 요거고. 그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네. 7번. B사 발행 주식 20%를 만 원에 현금 취득하고 유의적 영향률 해서 유의적 영향률은 중대한 영향률이라는 겁니다. 그 장부 금액은 4만 원이다. 그죠? 4만 원인데, 예, 이 회사의 순장부 자본이 4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예. 주식 중에서 20%에 해당이 만 원에 주고 샀다. 취득원가는 만 원이죠. 요게 얼마? 20%랑 20%. 그 지원법이라는 거는 뭐 하고, 그렇죠. 이익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은 어떻게 하고, 빼고. 그죠? 예. 요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빼라. 그러면 그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예. 예. 이익. 예. 그 보니까. 배당은 이익은 8,000원이고, 밑에 그 이익 순서 밖에 있네. 그죠? 밖에도 관계없죠? 이익 8,000원 중에서 20% 얼마? 1,600원. 더하고. 배당은 얼마? 5,000원 중에서 얼마? 20%가 1,000원이죠? 빼고. 얼마? 1,600원.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보세요. 예, 저희 가서 154쪽을 한번 봅니다. 22번부터 볼게요. 요런 모양이 세 번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흥은 서천에 발행지 40%를 200만 원 주고 샀다. 이게 전체 몇 프로? 40%다. 그죠? 200만 원 샀다. 지원법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배당. 뭐 손실 나면 손실 나면 빼면 되지. 손실 나면 배당 없잖아. 그죠? 손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익과 배당, 이런 식으로. 이익이 있어 배당을 하죠.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냐? 80만 원이잖아. 그죠? 80만 원에 40%니까 32만 원이죠. 더하고. 배당 얼마입니까? 보니까 얼마죠? 60만 원이죠. 60만 원에 40만 원 얼마? 24만 원이죠. 빼고. 208만 원. 정답. 알겠죠? 208번 정답이다. 이게 지운법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 21번 한번 보세요.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계정에 현재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분법일 때입니다. 예, 그거 보니까. 서울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천주를 11,000원에 현금 주고 샀다. 이때 그러면은 자 취득원가가 얼마가 되죠? 취득원가는 천주 11,000원이면은 그죠? 1,100만원이겠네요. 그죠? 1,100만원이다. 이게 전체 몇 프로? 30%다 그랬습니다. 아 20% 넘었네. 그죠? 그건 무슨 법? 지분법이죠. 예, 지분법이고. 자 2번 보니까 이익이 200만원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200만원에 30% 얼마죠? 600만원이죠. 요거는 뭐하고? 더하고 이익이니까. 예, 그 다음에 배당 1,000만원 결정했습니다. 1,000만원에 30% 얼마? 300만원이죠. 300만원하고 배당이니까 뭐하고? 빼고 이렇게. 그죠? 그럼 더하고 빼면 되잖아. 예, 얼마? 그죠? 1,400만원 정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지분법. 자,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예, 유가증권인데,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요, 이자 있잖아요. 이자. 요, 이자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 이제 이런 채권, 뭐 사채나 국채나 공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일이 7월 1일과 12월 말일이다. 1년에 이자가 두 번 지급된다. 이런 내가 이자를 나는 받는 입장이죠. 그죠? 예, 받는다고 봅시다. 보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은 채권을 이날 샀다가 3월 1일 날 샀다가 그죠? 여기에 만약에 10월 1일 날 팔았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그 이날이 이날 하루 차이잖아. 그죠? 하루 차이는 우리가 일학에서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부터 이날까지 다 보시면 되고 이자는 이날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자와 이자 지급일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사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요날 또 정산했겠죠. 그죠? 이자 회사로부터 그럼 요거 이자 어떻게 하나 이거죠.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끝수이자라 이랍니다. 끝수이자. 한자로 끝단자로 쓰니까 단수이자를 하기도 하고 요걸 우리가 이제 끝수이자. 이제 한자로 단 끝단자니까 단수이자다. 또 요걸 이제 우리 유가증권이자다. 예. 또는 경과이자다. 이 같은 말입니다. 예. 요 부분을 갖다 우리 이제 그러면 이날 받아가 요거 주고 요거 내주면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너무 서로 간에 번거롭죠. 그럼 우리가 매매 시에 이미 이자를 주고 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요거 계산해가 주고 그죠? 그 주면 되잖아. 요 시점에 내가 받으면 되죠. 요 이자 계산. 요걸 끝달 이자라 합니다. 이자 계산하는 거 알죠? 그죠?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 곱하면 되잖아. 그죠? 예, 바로 요거는 제가 그 문제에서 바로 해볼게요. 예, 요걸 또 다른 말 발생이자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끝수이자, 경과이자, 뭐 유가증권이자, 끝수이자, 발생이자 다 같은 말입니다. 14번 150페이지 14번 문제 보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자 주는 날이다. 그 이거는 이제 우리 1년에 3번 주는 게 아니고 2번 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날과 이날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2번 준다. 그죠? 주는데 그 문제 보니까 보세요. 4월 1일에 취득했다. 취득했다가 그죠? 이걸 언제 팔았죠? 12월 1일에 팔았다. 팔았습니다. 그럼 묻는 게 뭐죠? 예, 이거 처분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취득할 때는 얼마에 샀나? 1985원에 주고 샀다. 요래 샀다가 팔 때는 얼마? 2065원 줬죠. 그죠? 요래 팔았습니다. 요래 샀다 요래 팔았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80원 이익받아 하면 되지만 안 되죠. 왜? 요게 이자가 있잖아요. 요게 경과이자. 그죠? 요거요. 우리 유가증권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이자 유가증권에 대한 순수한 그 처분 손익을 알기 위해서는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 부분을 일단은 제외해 줘야 되겠죠. 요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요 이자도 제외하고 나서 순수한 말하자면은 예, 유가증권에 대한 원금 그 원금에 대한 손익을 비교해 봐야 되죠. 요래 팔았다. 이렇게.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요 이자 계산을 할 때 요거 몇 개월이죠? 3개월. 1, 2, 3. 4월 1일 안 들어가잖아. 그죠? 1, 2, 3, 3개월이고 요것도 7, 8, 9, 10, 11. 요걸 5개월이네. 요걸 3개월이네. 그죠? 요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이자는 액면에다가 연율에다가 기간이 만약에 월로 나오면은 10은 5를 해야 되겠죠. 그죠? 1로 나오면은 365분의 1로 해야 되고. 예, 요래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액면이 얼마짜리죠? 2,000원짜리잖아. 그죠? 2,000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액면 2,000원에다가 연유율 몇 프로죠? 0.09 곱하기 이거는 3개월 12분의 3 됐잖아. 그죠? 예. 얼마? 예. 45원 되겠네. 그죠? 45. 이렇게. 요거는 5개월이니까 요거에 5가 들어가잖아. 그죠? 10분의 5가 들어가니까 예. 얼마가 되죠? 298하고 하니까 80은 나오겠네. 예. 맞죠? 맞습니까? 28하고 10분의 7, 8, 9, 10, 11 5개월 맞네. 그죠? 2000에다가 9%에다가 한번 얼마 나오죠? 아, 75원 나오네. 75원. 예, 예. 아, 맞네. 75원 나옵니다. 여기 75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45원 빼고 나면 얼마? 1940원이죠. 이거 빼면 얼마죠? 1990원이죠. 그러면 원금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습니까? 50원 이익 봤다. 그죠? 정답 50원. 요걸 무슨 이자? 끝수이자라는 겁니다. 끝수이자. 경과이자.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해놨죠. 그죠? 왜냐하면 1985원에 주고 샀는데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 계산되어 나와 있잖아. 오늘 계산했지만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뒤에 보면은 75원에 발생이자 하는 말도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바로 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 계산. 알겠죠? 이자 계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 요래서 하니까 50원 나왔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이자까지 계산하는 건 알았습니다. 이래서 유가증권을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끝났습니다. 유가증권 부분, 예. 다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예, 주까지 끝났잖아. 현금, 예금, 주식까지. 그 다음 뭐죠? 외상. 그죠? 그 외상 부분은 앞으로 오면은 97페이지입니다. 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